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출발합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엔비디아의 훈풍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받아본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 좀 날아가려나 싶었는데 모두 훈풍을 누리면서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매크로 데이터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엔비디아 나홀로 독약청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S&P 마켓 글로벌의 종합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였는데요. 연준은 계속해서 서비스업 PMI, 서비스업 물가가 잡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게 나온 것이 시장에 크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거기다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경착륙이 예상된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도 시장을 누르는 데 일조했습니다. 거기다가 건들락의 경우에는 침체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날아오르고 있던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보통 7%가 넘게 오르면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2016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7% 이상 상승을 만들어내고도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6년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의 몸집이 이만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았는데요. 이제는 덩치가 아주 커진 만큼 엔비디아도 결국에 매크로 데이터를 누를 만큼 아주 강하게 시장의 훈기를 깃들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시간외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은 반면에 2%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0.76% 하락하면서 4거래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76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유가 흐름 추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9.3%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10% 넘게 오르면서 1060달러 선 위쪽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기가 번졌다면 좋았을 텐데 특히 인텔의 경우에는 다우지수에서 엔비디아 편입이 예상되고 인텔은 방출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에 4%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는 2030년까지 원래 판매 목표치를 2천만 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삭제했다라는 소식에 3.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결국 건강 체질인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매크로 데이터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고 나오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소비자의 심리는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5월 FOMC 의사록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신규 실업은 줄고 PMI는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있고요. 나아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그리고 뭐 일라이릴리 같은 일부 종목들만 상승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모두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미국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역대 세 번째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빅스 지수도 3% 넘게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러셀 2000이 1.6%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 정말 이제는 미국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아주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와 관련된 수많은 종목들의 시총을 합쳐도 엔비디아 겨우 비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물론 앞으로의 총 마진율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있습니다만 글로벌 IB들에선 목표가를 또 한 번 일제히 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개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IB들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제 최고 목표가의
중간값이 1,4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의 전체적인 중간값도 1,250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목표가 중간값은 900달러 선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데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비들의 분석도 계속되는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계속 흘러가는 와중에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될까? 왕좌의 게임, 왕좌에 도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있을 텐데요. 인텔의 5거래일 수익률, 1개월 수익률, YTD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모두 엔비디아보다 좋지 않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익률보다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인텔이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인텔은 반 엔비디아 동맹을 결성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낸 바가 있죠.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개인용 AI PC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코파일럿 플러스. 그런데 인텔의 이제 더 이상 인텔의 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인텔이 그동안 많이 점유해오던 CPU 판매에도 나설 수 있다라는 소식이 인텔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AI PC의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이 좌우할 것이다라는 어제 젠슨 황 CEO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대량 DRAM이 결합이 된 CPU를 판매하게 된다면 인텔의 경우에는 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에서는 DRAM 쪽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어제 약간은 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상승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도 1% 상승이었습니다만 종가가 20만 원 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다 탄력적인 출발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반 엔비디아 동맹에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단독 보도인데요. 삼성전자의 HBM이 발열 문제로 인해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결국 매크로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합 PMI가 25개월 내 최고치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위쪽에 진한 선이 서비스업 PMI고요. 아래쪽에 빨간 선이 제조업 PMI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선이 50포인트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확장 국면, 아래쪽으로는 위축 국면인데 이렇게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물론 ISM이 집계하고 있는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버무려지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ME 패드워치 상에서 9월 25BP 인상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25BP 인상 에 베팅하는 확률은 없었습니다. 0.4%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엔화 환율이 157엔을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환율 수혜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이번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기기가 전면 디스플레이, 폴더블 맥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노트북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쓰기는 합니다만 전면이 모두 화면으로 뒤덮인다라는 이야기고요. 아이패드가 먼저가 될 것이냐, 아이폰이 먼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제기된 맥북이 먼저가 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밍치 대만의 IT 전문 애널리스트죠. 거밍치가 코멘트를 내놨는데 일단 패널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 힌지 부분에 보통 폴더블 기기의 경우에는 접히는 선이 남기 마련입니다. 애플은 이것을 완전히 없게 만들려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힌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 접히는 부분의 디스플레이를 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LG 디스플레이와 암패널이 함께 경쟁 하고 있는데 과연 OLED 관련주들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소식이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 시 엔비디아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엔비디아의 시간외 거래 급등을 반영하는 모습이 다소 실망스러웠는데 엔비디아 홀로 독주,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또 한 번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선반영으로 오히려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겠습니다. 국내 파트로 가보시죠. 자, 먼저 어제 시장 한눈에 좀 정리해봤습니다. 국내 증시 원샷을 보시면 초반에 좀 약했고 오히려 막판에는 비교적 견고했다.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는 힘도 확인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반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오전장 나왔던 뉴스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매파적인 이런 매크로 영향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의 거래에서의 엔비디아의 강세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자리에서 같이 어느 쪽을 봐야 할지 뚜껑 열어보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초반 분위기는 매크로, 그러니까 5월 FOMC 의사록에 대한 매파적인 의견을 반영하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게다가 9시에서 한 10시 구간 동안에 이 중국 쪽에서 대만 해협으로의 훈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안 관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 중에 시장 분위기는 꽤 살아났고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환율 떨어지면서 환율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반락해서 외국인 수급도 양시장에 나란히 들어왔고 어느 쪽으로 물줄기가 되어졌을까 보면 전력, 에너지입니다. 특히 전력설비, 전력기기, 전선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SOFC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이 태양광 쪽이 주인공 역할을 해주면서 신재생 쪽으로 물줄기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모처럼 만에 거래 동반하며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도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엔터주들도 분위기 좋았었고요. 우리 가수가 중국 쪽으로 드디어 공연을 간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한알령 해제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제 주말 사이 진행이 되죠. 이 내용도 한몫을 하면서 SM이 11%의 급등으로 외국인이 11만 주 아주 드라마틱하게 모처럼만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도 괜찮았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이 실적 발표가 시간에 거래서 나오면서 시간에 한 6%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우리 반도체 표정 어떨까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역할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번째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했고 특히 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드디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판에 음봉전환, 오히려 삼성전자가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냈고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고점 돌파 이후에 반락하는 모습 아쉽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점 멀어지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앞서서도 뉴욕파트에서 전해드렸죠. 매크로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우리 시장의 상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덧 2770선에서 직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게 엊그제인데 2710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고용지표도 괜찮았고요. 종합 PMI도 잘 나왔습니다. 확장 국면 계속되면서 인하 쉽지 않겠는데 라는 의견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드워치 쪽에서 다시 한번 지표 확인하면서 하루 전날보다 9월에 25BP 인하 가능성은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40%, 50%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동결 가능성이 다시 커졌고 이렇게 되면 11월 인하가 처음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 결국 연내 1회로 가는 것 아니냐. 시장의 기대가 한 2회였고 서프라이즈는 3회였다면 다시 이 기대감 축소되고 있는 국면. 그리고 어제 한국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우리는 하는 에서 한 10월 첫 인하 전망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국이 먼저 인하하는 것. 지금 인하 9월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쉽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고 다음 주에 미국의 GDP, 개인 소비 지출, PCE 반드시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우리 시장 안에서 금투세와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정부의 혼선을 빚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달렸던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 안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연속성이 이어질지 여부를 보셔야겠는데 바로 최근 개장 중계 때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다시피 구리가 가격이 좀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 커지는 모습 속에 NH투자증권에서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 만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 속에 만 천 달러를 향해 올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공식적으로 중립 접근을 권고한다라는 내용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이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재고가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프리미엄 줄어들고 결국 현물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격 상승은 이 수급에 베팅한 움직임으로 포지션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거품으로 인식되면서 바로 꺾일 가능성도 분명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구리시장 과열 움직임 속에 구리 가격이 여기서 크게 꺾이게 되면 구리 가격 고공행진 강세 움직임 속에 달렸던 종목들도 당연히 위험성, 이 변동성을 체크해 보셔야겠죠. 고공행진했던 종목들, 구리 그리고 전선 변압기 이렇게 쭉 엮어봤는데요. 어제 풍산 4% 빠졌고 대창 KBI 메탈. KBI 메탈은 어제 정규장 마무리하고 시간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선주들도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내려갔고요. 지금 AI 스토리라든지 구리 가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단기적인 과열이라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압기 쪽으로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외국인의 수급 유입되면서 좋았다는 점은 개별적으로 보셔야겠고요. 이 같은 수급의 순환매, 물줄기는 다시 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어제 강했다 말씀드렸고요. 풍력, 수소, SOFC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만 간밤에 구리 가격 빠지면서 알루미늄주라든지 천연가스, 전체적으로 원자재 쪽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들도 간밤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다 같이 쉬어갈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는 사실상 실종인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분위기가 명확하게 잡힐 겁니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는데 어제 뚜껑을 열어보고 우리 시장 정규장 분위기를 보니 그렇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장이었습니다. 결국은 하이닉스의 20만 닉스를 돌파해줬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장중 내내 표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음봉 전환이 됐죠. 막판에 올라온 삼성전자의 움직임 속에 수급 전환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잠재력이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앞서 해은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로이터통신 쪽에서 8시 지나면서 속보가 나왔고 삼성전자의 HBM3E 아직 엔비디아 퀄 승인을 받지 못했다. 발열, 전력 소비 이 관련한 문제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 수장과 함께하는 삼성의 HBM 2라운드에 있어서 추격 전략이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답을 받아내고 있지 못하는 측면에서 하이닉스와의 갭을 더 벌릴지 아니면 추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상반기 내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 수급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제 반도체 쪽에서 드라마틱한 수급 유입이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유리기판 내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회사 솔릭스 중심으로 한 SKC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분위기 좋았었죠.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반도체 유리기판 내년 상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우리 소부장 안에서는 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은 SKC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 정도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은 유리기판에 있어서 선도기업이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입증해준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오늘장까지의 물줄기 이어질지 여부.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해서 유리기판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비용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봤던 유리기판 관련주가 기술력도 인증을 받고 보조금 받게 되면서 이 비용 부담도 낮춰가게 되면 이 시장 분명히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관련주의 움직임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등락에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전력기기 비철금속 구리 가격의 반락과 함께 빠졌다라는 점 전해드렸고요.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SOFC도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달렸는데 한선 엔지니어링과 LS에코에너지도 약세로 전환됐다는 점. 그리고 어제 급반등을 줬던 HLB그룹도 시간의 거래선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연속성 잠시 후 체크해봐야겠고요. 화장품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26, 27일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교류와 함께 조금 더 관광객도 유입이 되면 인바운드 수요와 함께 우리 화장품주
더불어서 수출 모멘텀 더 살아나는 건 아닐까 기대감 커지면서 전방위적으로 다 좋았었고요. 특히 중소형주가 강했던 가운데 하나증권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선크림 시장 안에서의 강자로 꼽고 있습니다. TP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연간 이익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호평을 내놨다는 점 잠시 후에 표정 궁금해집니다. 이런 내용들 반영하면서 개장 중계 때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장 사였습니다.